작년에 11월 경험이야? 설마 극한 직업? 야, 아, 뭐야? 어, 장난 하지 마. 니네 뭐야, 심하다, 야. 그게 11월이었어요? 얘 아, 아니, 봐봐, 얘네. 아, 아닌 척 하는 게 너무 화가 나. 막. 극한 알바가 태국 팬인 거예요, 그러면? 방콕 공항이 사실 세계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가라고요, 지금? 오 마이 갓. 가라고요, 지금? 지금 여기 방콕을 왔는데 어디 다른 나라로? 방콕. 나라는 거짓말 같아, 그쵸? 그러니까 일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방콕에서 모이셔서 휴가를 즐기시면 돼요. 인터핀이 그래 여기 없는 거 봐. 우리가 뭐라고 할까봐. 태우는 딴 데로 갔구나. 지금 아까 그 매니저 코디분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시고 매니저 코디분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시고 휴가를 즐기시고 열받아. 진짜 열받아. 너 일로 와. 지금 얘가 특히 일단 내가 여러분 보자고 좀 보자고. 야 이거 진짜 너무 열받네요. 아, 여러분 아무튼 그런 거 아니야. 얘는 못 간다. 나도 간다. 그 재미를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야. 왜요? 야 얘 봐라. 얘 나 이거 봐봐. 우리가 이러니까 안 된다고. 너 맞춰가겠다고 또 일로 오는 거야. 이거 봐봐. 이거 봐봐. 이렇게 말들을 잘 들으니까 제작진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. 아, 형들 말도 하세요 좀. 힘들다고 좀. 그 염색 공장 있었고요. 맞아, 뭐 좀 빨래터, 빨래터, 빨래터. 하나, 둘. 맞아, 뭐 좀 빨래터, 빨래터, 빨래터. 하나, 둘. 다들 눈만 착해. 내가 이거 했다고 다 모르고. 어? 야, 뒤에 나 뭐야. 이거 형들도 그렇게 다 착한 사람들이야. 이거 말 진짜 잘 듣고. 소리 질러 그래도 다 착해요. 우리 그냥 먹을 거만 줘요. 안 나올까 봐서. 먹을 거만 줘요. 안 나올까 봐서. 이렇게 다 와. 이건 저 짐은 다 이건 저 짐은 다 그 비행기에 잘 실렸대요. 아니 그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히 실려. 그럼 아니 누가 쓴다 막 이러는 거야? 아, 짐이 여러분 잘 실렸대요. 아니 그거 쓴다. 이래? 알려주세요. 내가 어디 있어? 지금 김태호 어디 있어 지금? 그러니까 얘, 우리 할 다 할 거니까 김태호만 내놔. 얘네도 지금 김태호한테 속고 있는 거야. 그거 알아? 예, 그럼 정영동 씨, 하 씨 비행기 타러 가실까요? 예? 아니 우리 말해줘야죠 어디 가는지 같이. 아니 우리 말해줘야죠 어디 가는지 같이. 이제 그만 알려주세요.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저기 환승역에서 이제 발권하시면 됩니다. 저희가요? 네. 형 여기 거기 알아보시잖아. 어딘지 보자고 어딘지. 자,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차이나. 차이나? 차이나. 중국? 형 우리 그거 아니야? 가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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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마야? 아, 내가 닭살 돋은 거 봐. 짜증이 나가지고. 나 뭔가 지금 떨리나 봐. 어, 배가 너무 아파. 어, 나 몸 아파. 뭐. 이게 뭐하는 짓이지? 아니,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 회의할 때나 나오는 얘기잖아, 그냥. 이따 멤버들이 방콕 갔다가 거기 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뿔뿔이 떠지면 재밌겠죠? 그러면 아 웃기겠네요.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안 되죠 하고 넘어갈 내용이라니까. 이걸 실제로 해보는 사람들이 어딨어. 일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요? 나중에? 맨날 나중이야.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딴 얘기하시면 나중에만 빼고 다 얘기해. 알았어? 아주 나중이라고 해봐 다 그냥.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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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보파람이 내리네 보파람이 내리네 보파람이 내리네 정성아, 정성아. 흘려 퍼진 이 거리를 정성아. 우리 저 성아 씨가 봄바람이 날리면 이거 아니 저 좋네. 거기 좀 한번 성아 씨 한번 나와주세요. 다시 한번 봄바람. 하나 둘 셋 넷.
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흘려 퍼진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. 요거요. 재우 씨 한 번 더 가요. 재수 씨 한 번 가야죠. 재우 씨 한 번 더. 야.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노래를 둘이 걸어요. 야, 나는 영화 찍는 줄 알았어. 아, 울려 퍼질 이 노래를 둘이 걸어요. 울려 퍼질 이 노래를 둘이 걸어요.